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 연주자들이 발로 쉽게 밟고 컨트롤할 수 있는 스톰프 박스 형태의 이펙터들은 연주자들에게 끝없는 음악적 영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주자들은 앰프가 만들어내는 힘있고 강력한 사운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스톰박스 형태의 이펙터가 처음 제작된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앰프 고유의 사운드를 작은 사이즈의 이펙터에 이식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 앰프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양질의 사운드를 스톰박스형 이펙터에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이펙터와 앰프의 경계를 허문 앰프 이너박스 이펙터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네 대인데요. 순서대로 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 팬더 블랙페이스의 사운드를 복각한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스타더스트, 복스의 AC30에서 영향을 받은 LPD의 러스터, 실버톤 트윈 12 앰프에서 영향을 받은 JHS의 트윈 12 V2, 마샬 JTM45에서 영향을 받은 JHS의 찰리 브라운 버전 4,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다양한 앰프의 사운드를 고스란히 담은 스톰박스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네대는 제 기억에는 모두 다 극찬을 받았던 네. 페달들이고요. 저희가 이 앰프 이너박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페달을 선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실제로 이 다른 네대의 앰프의 사운드를 위시에서 만들어낸 페달들이고요. 이 정말로 이 네대 같은 경우는 푹 꽂고 이 사운드만 들었을 때 이게 실제로 앰프에서 나오는 사운드인지 이펙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운드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 경계를 완벽하게 허문 이펙터들이다 라고 평가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4대의 앰프 이너박스 스톱박스를 연축시켜서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모든 기타리스트들의 행복한 고민이자 끝이 없는 고민이고요. 그리고 리뷰를 해도 해도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실 거고 뭐 모든 기타리스트들이 찾았다고 생각해도 계속 끝없이 찾고 싶어하는 게 우리가 뭐 드라이브 페달 뭐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앰프 복각이라던가 뭐 이쪽 라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언급된 앰프들만 말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JTM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어디서 구합니까?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 속의 동물 같은 거, 해태 같은 건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본 적은 없고 뭐 들어는 봤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명반에서 들어봤기 때문에 실제로 못 들어봤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수많은 음반에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 눈으로 내가 조작해 볼 수 없었던 그런 명기 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두고 복각을 해서 나름 이 줄여놓은 이 페달들. 그러니까 이게 기타리스트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코어를 건드리는 맞습니다. 페달이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는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고 저 또한 계속 마찬가지죠. 계속 찾아 헤매고 있고 지금도 했지만 또 쳐보면서 가슴이 설레고 이 드라이브류 페달들은 어쨌든 앰프 복각 페달이든 어쨌든 우리가 드라이브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기타리스트들 하면 뭐 가장 심장이 뛸 수밖에 없고 근데 역시나 오늘 여기 썼던 페달들 정말 개인적으로 다 너무나 훌륭했던 페달이었다는 거는 저도 현영님과 아까 말씀에 너무나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쳐보면서 제 심장을 좀 다시 불태웠던 거는 크레이지 튜브 서킷 스타더스트. 이게 그때도 제가 아마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크레이지 튜브 서킷. 제가 잠시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페달이 있었는데 제가 잠시 좀 까먹고 살았던 것 같고 이 페달은 지금 다시 한번 좀 리바이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다시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너무나 뭐 훌륭한 페달. 특히 뭐 이 찰리 브라운 같은 경우는 워낙 사실 인기가 많은 페달이죠. 너무 잘 팔리는 페달. 이게 세계적으로도 정말 잘 팔리고 여러분들 뭐 그 인스타그램에 뭐 페달보드 그런 페달보드라고 해시태그만 검색하셔도 거기 관련된 그런 계정들이 많이 뜨잖아요. 거기만 가도 뭐 엄청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많이 쓰는 페달이기도 하고 근데 크레이지 튜브 서킷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한번 뭐 이 페달은 제가 사실 JHS에서 좋아하는 페달 중에 원픽으로 또 뽑히기도 하던 페달이면 분명해요. 뭐 워낙 좋아하는 페달이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워낙 JHS 스타일의 페달을 좋아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JHS 페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오늘 찰리 브라운보다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뭐 이거 2012. 이거 제가 잊고 있었어요. 이 제가 그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제 특유의 그 앰프가 이제 찌그러지는 듯하게 폭발하는 하기 일부 직전까지 가는 뭐 그런 부글부글 끊는 소리를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JHS는 뭐 디자인은 뭐 역시 말할 것도 없지만 와우 반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 내가 또 이걸 꼭 까먹고 살았구나. 오늘은 이 두 페달이 좀 저한테 다시 좀 상기됐던
모델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반적인 다른 드라이브 페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실제로 앰프를 연주하는 듯한 클린 사운드부터 이 게인이 늘어나면서 이 크랭크업 되는 사운드까지 스톤박스 형태의 이펙터로 다 재현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샬 앰프를 복각을 했을 때 마샬 앰프의 게인 사운드를 복각한 페달을 따로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복스 AC30의 이 드라이브 하이게인을 복각한 이 페달이 따로 있다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진짜로 앰프처럼 동작하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 앰프 네 대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차 없으면 불가능한 부분인데 그죠? 그래도 페달보드 위에다 올려놓고 원하는 앰프를 불러내서 쓸 수 있다라는 매력을 갖춘 페달들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신 이 네 페달이 다 이쁩니다. 이쁩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참 또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